혹시나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효식이고요. 이번에 2월 1일부터 저희 임마누엘교회 청년부 전임 사역자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95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중학교를 다니기 전에 왔었고요. 1.5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과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어눌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제 설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청년들 위해 또 제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온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예.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추수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저는 그 찬양의 고백을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에서 운전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와중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써봤습니다. 그래도 뭉쳐야 됩니다. 저희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공동체는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서 출신이거나 여기서 태어나기보다 다른 곳에서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다가 아마 산호세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저희 교회 분들이 정말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취향, 다른 신앙관, 다른 또 출신 배경들, 많은 것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 한번 앞뒤 잘 한번 돌아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네, 숙소로 하지 마시고요. 네. 저 인사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정말 이렇게 다른 각계 각층의 분들이 와서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저희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가는 학교, 직장, 또 뭐 심지어 운동하는 곳, 교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요 꼭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써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보다 서로 말을 안 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어쩌면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내 몸에 배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몸에 배인 것이 있는지라 참 다른 사람을 정말로 내 척도로 자꾸만 보게 되고 내가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뭉쳐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 나 개인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이 교인들에게 권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당시 그 당시에 있던 이단들을 보면요, 그리스 신화, 영지주의, 쾌락주의 철학, 금욕주의, 심지어 잡다한 어떤 신비주의 철학까지 다 이것들이 믹스가 돼서 그 골로새 교회인들을 그렇게 유혹하려는 그런 이단들이 그때 많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뭉쳐라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누군지를,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씀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모일 때이다. 그는 그렇게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서로 차별하고 내 척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합쳐서 서로 밀고 당기고 이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를 이 공동체를 깨려 하는 많은 이단들과 이 잡다한 종교를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뭉쳐 나가자는 그런 편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주님의 공동체에 저희는 같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로워서 아유 어떻게 해봐야지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우리가 목장들 가운데 어떤 사역팀 가운데에 또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 마음 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영역 밖에 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관심 두지 않는 분, 조금 더 나가면은요 내가 다가가기 힘든 분들, 나랑 정말 안 맞아서 말조차 꺼내기 힘든 분들, 그냥 인사를 정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해서 목례만 겨우 하는 분들, 아니면 정말 멀리서 봤었을 때 어휴 피해야겠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육자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너무 창피합니다. 집에 가세요. 왜? 하나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도 알고 그 다른 분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거, 우리는 나 각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뭉쳐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그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가 다 모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첫 번째 포인트죠.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는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뭉친 곳입니다. 네, 공동체는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뭉친 곳입니다. 바울은 먼저 저희에게 저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 초반 부분이죠. 1절부터 3절 부분 제가 요약해드리면요, 옛사람의 모습,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내가 삶의 주관이 됐던 그 옛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옛사람은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과 욕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찾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있죠. 네,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자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 네, 뭐 새 옷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 사람으로 입었다는 것은요 딱 한 번 입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은요, 현재 진행, continuous, 계속해서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신다, 딱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그 새 옷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사람이 누구일까요? 새 사람,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율법을 폐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그 율법의 그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초대교회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난 율법이 있어, 넌 율법이 없어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다 똑같은 크리스천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서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남들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자세, 너무 예민한 부분이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여러 인종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헬라인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맨 처음에 헬라인 유대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 율법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I'm the chosen one.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당신은 이방인들이야.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 휴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너무 숙소가 좋고 싼 거예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 동네 전체가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복장 다 하고 굉장히 철저한 분들이죠, 그분들. 예. 근데 그 길을 걷다가 어떤 이제 그 유대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뭐 토요일은 아니었는데 그 제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뭣도 모르고 좀 배웠다고 좀 히브리어를 제가 샬롬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저를 돌아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저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예. 속으로 그랬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믿는 건데. 참 저도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겠지만 이런 그림만큼 그들은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죠. 할례당과 무할례당.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할례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할례 받아야 된다. 반대로 할례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또 교회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인. 야인은 뭐냐? 아웃사이더. 이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미국으로 치면은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구디아인들, 스키디아인들인데요. 이 사람들 말을 타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만족이었고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용맹하고 거칠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바울이 지금 싹 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난 유대인이야. 넌 이방인이야. 나는 무할례인이야. 넌 할례인이야. 당신은 스키티아 사람이야. 당신은 야인이야. 헬라어를 할 줄 몰라. 그런 차별과 그런 어떤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는 힘든 길을 걸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던지는 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고 이 사람만 받고 저 사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뭉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겸손한 택함 받은 자처럼 서로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희에게 겸손한 삶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있는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저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멸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계명도 철저히 예수님의 삶으로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새로 태어난 저희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타인을 용납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인내로 감싸주며 우리가 서로 감싸며 손잡고 나아가자는 그런 바울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TV에 예능 많이 보시죠? 전 예능을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씩 클립들이 뜨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게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요 근래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냐? 왕년에 그 운동 좀 잘했던 스타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허재, 뭐 이만기, 뭐 김병현 아니면 뭐 양학선 이렇게 좀 한때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분들이 모여서 어떤 운동을 하냐? 축구를 차기 시작합니다. 네. 그분들 중에 축구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농구했고 야구했고 체조, 격투기, 씨름 이런 각자 분야들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나이가 이제 50, 40대 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지금 감독을 하시는 분들, 코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다 모여서 이렇게 미니 축구장에서 이렇게 6대6 시합을 합니다. 그럼 너무 재밌어요. 왜? 그분들이 옛날에 막 이만기 씨 아시잖아요. 청한장사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축구 차면서 막 공 빠뜨리고 넘어지고 또 농구의 정말 달인이죠. 허재.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허재 선수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축구하니까 막 버벅대고 예. 또 은메달, 마라톤 은메달리스트 이봉주 씨. 이봉주 씨도 굉장히 잘 뛰잖아요. 마라톤 했기 때문에. 근데 축구하면서 많이 헤매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게임을, 이 예능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다 1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제일 해본 적 없는 축구를 이 프로그램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농구를 잘하니까 농구합시다. 내가 격투기를 잘하니까 격투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패스하면서 뭐 형 누구 패스해 누구 봐. 한 팀이 되어난 걸 보면서 이 시청자들은 야 저렇게 옛날에 왕년의 스타들이 서로 겸손하게 모여서 축구를 이기기 위해 굉장히 굉장히 귀여운 면도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모습을 죽여가면서 내가 잘하는 건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한테 패스하고 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말해주면서 한 팀이 되어가는 모습. 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 다 모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읽어있죠. 13절에 누가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왜냐? 주께서 저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저희 보고 하라는 것 있죠. 주를 경배하라, 감사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저희가 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아까 저희가 찬양을 했죠. 왜 찬양하십니까? 내가 주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찬양은 내가 주를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월십이죠. 내가 주를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심을, 나를 구원하심을, 나를 돌보심을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만큼 나만 찬양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모습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 많은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마도 특별히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해코지했던 사람들 나랑 진짜로 안 맞는 사람들 용서하기 힘들지요. 맞습니다. 그 참 숙제인데 내 몸에 항상 달고 다니는 숙제 마음간에 정말 샤워하다가 운전하다 생각납니다. 아 맞다 그 사람 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것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왜? 제가 지면 되더라고요. 자존심 세우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보십시오. 저희가 용서받은 것 저희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았기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 저희 보고 매라고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나랑 틀리죠. 근데 어떤 띠로 매라? 사랑의 띠로 매라. 인간적인 띠로 맬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 뭐 잔머리, 술술은 도저히 너무 틀리고 정말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띠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띠로 다 같이 그 띠를 매서 힘써 나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받고 그냥 나만 좋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때라고요? 남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인 것입니다. 기다려주고요. 인내하고요. 보듬어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덮어주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때 저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뭉쳐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와있죠. 한 몸.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15절에 한 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마디가 되어서 한 몸이 됩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주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의 각 마디가 다 연결되어서 주님 말씀 듣고 할 때에 이 몸은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그런 예화를 든 것이죠. 또한 이사야 9장 9절
9장 6절 말씀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헨델의 메시아도 이제 그 이사야를 인용했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네. 이 평강의 왕이 왜 평강의 왕이시냐? 여기에서 평강은 바로 헬라어로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이레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eace.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어그러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평화를 얻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면 샬롬이에요. 그런데 에이레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평화의 관계를 얻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어떤 큰일이 나도 정말 우리는 담대하게 이 평강이 있다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고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런 동의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제는 불안감으로, 분노로, 어떤 걱정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아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한 줄로 메어서 한 지체가 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제 연결하여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내 모습 그대로를 너 이거 바꾸고 와 이거 고치고 와 이거 버리고 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요즘 화요일 저녁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명의 샘 강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억지로 강의를 듣는다. 예,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네, 너무 좋아서 듣고 있고요. 근데 저희 청년부의 한 청년이 딱 2주간 강의를 듣고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름은 이현호고요.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형제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대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모님과 이모부가 계셔가지고 권유를 통해서 저희 청년부를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오니까 너무 좋대요.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삶 강의도 잠깐 청강 듣겠다고 2주 동안 그렇게 매일마다 온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저랑 늦게 통화를 했습니다. 밤 11시쯤인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전사님 저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뭘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사랑을 자기 많이 받았대요. 네. 아,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10분의 1도 못 주고 가는데 나 이거 어떡하냐? 내가 이거 받아도 되냐? 제가 딱 한마디로 그 형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그거 다 받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공동체.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온 교회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시고 웃으시고 하시는지 참 저에게 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점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더 보듬어주고 더 나아가고 정말로 형제의 고백처럼 여기 오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받아 갈 수 있고 정말로 차별 없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 영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우리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말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습니다. 은사가 가득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려 그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는데 문제도 많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 교회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표현한다 해도 많은 힘과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사는 바로 사랑임을 그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그렇게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 남을 세워주는 것, 내가 남을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저희 임마누엘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서로 섬기라.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 않으시고요, 먼저 움직이셔서 무릎 꿇고 그 발을 씻겨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먹고 같이 웃고 그들과 함께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소위 말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with 코로나, 맞습니다 다. 그런데 또 유럽은 벌써 이 코로나를 다 끝난 걸로 치고 그냥 마스크 다 벗고 원래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삶의 무게감으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동체에 적용을 해본다면 먼저는 나부터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알 때, 맞다,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 눈엔 틀리지만 다 우리는 똑같은 복음 받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는 다 공평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뭉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회는 이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우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들, 나를 편하게 하는 것들, 나를 타협하게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 오늘 교회 가기 힘드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지, 너무나 그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흐리멍텅하게 만들 때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런 압박감이 그런 것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을 흥미하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것, 사람 멍하게 만드는 것, 그런 영적 공경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시고요, 이름 불러가면서 리스트 만들어가면서 이분을 위해 저분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누지 못하는 분들, 소외된 분들, 내가 그들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밖에도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이렇게 삼성 건물이 있고 구글 건물이, 페이스북 건물이 있는데 여전히 이곳에는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차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쉘터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주대기 없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각자가 죄송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 소외받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이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나 혼자만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의 백성으로 이 시간 저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뭉칠 때입니다. 주님,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참아주며 인내하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 안에서 기대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 뭉칠 수 있는 공동체,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임마누엘 공동체 잘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사랑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에 맛을 잃은 그곳 가운데에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